네, 안녕하세요. 우물정 진주바의 소울. 네, 오늘도 클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오늘은 마블 제품으로 한번 소개해 드릴게요. 야, 이렇게 멋진 제품이 입고가 됐는데요. 따끈따끈하게 아직 색도 마르지 않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인데요. 이렇게 분경을 만들려면 또 엄청난 수고와 노력과 정성이 들어가야 되는데 제가 직접 이렇게 만들어서 드립니다. 이렇게 산등성이 속에 터널이라 해야 되나요? 그 속에 기차가 이렇게 지나가면서 다시 기차가 이렇게 나옵니다. 이런 식으로 기찻길을 그대로 다 표현을 했고요. 그래서 말 그대로 기찻길 이렇게 이름을 달았는데요. 이렇게 제가 돌려보면 뒷모습은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굉장히 멋지죠. 이렇게 분경을 돌로 이렇게 만드시면 무게감이 엄청나거든요. 근데 이걸 마블로 제가 만들었잖아요. 마블로 만들다 보니까 무게감은 돌보다는 훨씬 제가 한 손으로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 이 정도고요. 전체 길이가 45cm 나옵니다. 엄청나게 큽니다. 높이는 5cm로 만들었고요. 여기 산까지 높이는 15cm 땅에서 이렇게 나오는 모습인데요. 산 표현이라 기차에다가 석탄열차라고 해야 되나요? 인형도 있네요. 이런 식으로 뿡뿡하고 가는 그런 건데요. 여기다가 이 바이솔 그냥 식재만 하시면 이쁜 분경이 나올 수 있게끔 이렇게 만든 화분인데요. 기찻길 6만원짜리 상품입니다. 동행이라고 되어 있죠? 이렇게 누구랑 나란히 동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기차역 앞에 시계탑처럼 이런 식으로 만들었는데요. 벤치에서 여자, 남자 어디 가려고 이렇게 대기하고 있는 모습, 이런 모습을 연출했는데요. 청바지 화분을 이렇게 앉은 청바지를 붙여놨습니다. 움직이지 않게끔 그대로 붙여서 만들었고요. 이렇게 기본 포트가 이렇게 들어가고도 충분히 넉넉하게끔 이렇게 되어 있고요. 여기 옆에는 좀 더 큰 사이즈입니다. 입구가 넉넉한 이런 사이즈고요. 이 사이즈 전체 동행까지 전체 여기 높이가 60이 나오는 거고요. 엄청나게 큽니다. 여기에서 여기 가로 전체 길이는 37이 나옵니다. 37이 나오고요. 요 세로폭, 요 세로폭은 10cm 나오는 그런 아인데요. 8만원짜리 아예 상품인데요. 높이감이 상당합니다. 이런 거는 뭐 다른 연출 필요 없이 멀리서 찍어봐 드리면 이런 정도 샷이 나옵니다. 엄청나게 이쁘게 잘 나왔는데요. 어디 정원 같은 데나 아니면 입구 쪽에 이렇게 연출하시면 멋진 작품이 또 이렇게 될 것 같아요. 동행이었고요. 8만원입니다. 이 아이도 굉장히 큰 이런 화분인데요. 부엉이 삼총사라고 부엉이가 이렇게 세 마리가 이렇게 있고요. 부엉이는 원래 또 저희 나라에서는 불을 가져온다고 항상 집안에 부엉이 이렇게 장식이나 그림을 두잖아요. 원래 이렇게 분수대를 해서 이렇게 분수가 나오게끔 했던 아이인데 구멍을 뚫었고요. 여기다가 바이솔이나 야생화나 이렇게 식재를 할 수 있게끔 이렇게 만들었는데요. 부엉이 삼총사고요. 이 아이가 35 곱하기 50, 여기 폭이 35고요 전체 높이가 50이 나옵니다. 엄청나게 큰 그런 사이즈죠. 이 아이도 마찬가지로 내경은 23 곱하기 15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여기가 23, 이렇게 세로가 15 이렇게 나오는 아이인데요. 11만원짜리 아이의 상품이고요. 뒷모습을 제가 돌려놓으니까 이런 모습이 나옵니다. 장식만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이렇게 식재도 할 수 있으니까 굉장히 더욱더 좋은 것 같아요. 자, 이건 제가 지난번에도 선보여 드렸는데요. 다시 또 들어왔습니다. 굉장히 또 인기가 많더라고요. 고목 마블 화분이고요. 고목 형태를 그대로 살려서 이렇게 만들어진 마블 제품이고요. 심을 수 있는 데가 여기는 큰 사이즈, 조금 작은 사이즈, 조금 작은 듯한, 뭐 요거 조금 더 큰 듯한 이런 식으로 여러 형태들로 이렇게 만들어서 나왔는데요. 이런 부분도 마찬가지로 뭐 생명토나 이끼를 마감해서 여기도 뭐 다른 걸 부착을 하셔도 되는 그런 제품인데요. 고목 그대로 느낌 살려서 만든 아이고요. 높이가 35cm가 나오는 아이고요. 전체 넓이는 39 이렇게 나오는 아이인데요. 10만원짜리 아이 상품을 지금 9만원에 드리고 있잖아요. 고목 마블 이런 제품은 하나만 해도 여러가지 식물을 한꺼번에 여기서 식재를 해서 만나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고목 마블이었습니다.
마블 제품 하면 또 빠질 수 없는 게 저희 집에 또 예, 인기 있는 아이들이잖아요. 마블 청바지, 예, 청문 자켓까지 준비가 완연히 다 되어서 나온 그런 모습인데요. 예, 청바지 소자부터 보시면 작은 소자예요. 10 곱하기 8cm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디테일하게 다 살려져 있는 청바지 소자 이 아이는 예, 8,000원짜리 아이 상품이고요. 이렇게 중짜 있습니다. 생긴 건 똑같죠. 사이즈가 좀 더 큽니다. 12 곱하기 10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2,000원짜리 아이고요. 대짜는 13 곱하기 11 곱하기 이렇게 14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예, 14,000원짜리 상품이고요. 소중대 이렇게 되어 있고요. 특대 나갑니다. 청바지 특대고요. 23 곱하기 18 곱하기 19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오, 사이즈 굉장히 좋아요. 여기 안에 심기도 좋고요. 컬러도 조금 진하게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 아이는 3만원짜리 아이 상품이잖아요. 그리고 자켓이 나왔는데요. 그 전에 앉은 청바지 먼저 보시면 이렇게 난간에 걸터서 이렇게 살짝 올려놓을 수 있게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올려놓을 수 있게끔 만든 제품인데요. 예, 앉은 청바지라고 되어 있고요. 내경이 20 곱하기 18 이렇게 되어 있고요. 전체 롤 높이를 하시면 27이 나오는 그런 아이고요. 이 아이는 앉은 청바지 5만원짜리 상품이고요. 리바이스 청 여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5 곱하기 21 이렇게 되어 있고요. 내경은 16 곱하기 13입니다. 이렇게 내경 사이즈는요. 여성 청 자켓이고요. 이렇게 하트 목걸이 이렇게 볼륨감 다 살려서 만들었고요. 여기도 심을 수 있게끔 이렇게 시원하게 이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여자 청 자켓은 4만원이고요. 남자 거는 조금 사이즈가 크죠. 이렇게 리바이스 청 남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28 곱하기 26 이렇게 되어 있고요. 내경은 19 곱하기 15 이렇게 나옵니다. 예, 내경 사이즈 예, 굉장히 크죠. 비교를 하면 예, 이런 식으로 디테일이 사라져 있죠. 그대로 예, 남자 청 자켓은 6만원짜리 아이의 상품이고요. 이 상품을 앉은 청바지 위에다가 어떤 걸 연출하면 좋은가요? 이러는데 앉은 청바지에 뭘 신지 않을 때는 이렇게 예, 작은 여자 청 자켓을 올리면 사이즈가 이렇게 나옵니다. 자, 또 이야기가 있는 시리즈처럼 나왔는데요. 마블 토끼는 지금 거의 품절인 것 같아요. 절구 마블도 이런 건 사장님한테 문의하시면 될 것 같아요. 위에 번호로 전화 문의해 주시고요. 복주머니 새로 들어와 있는데요. 지난번에 제가 판매했던 아이는 이 사이즈예요. 네, 11 곱하기 12 이렇게 되어 있는 아이인데요. 복주머니 모양 그대로 살려져 있고요. 복주머니 빨갛게 환하게 눈이 막 시원해질 정도로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데요. 이 아이 사이즈가 만원짜리 상품이었는데요. 소자가 들어왔습니다. 소자 9cm 곱하기 10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요. 5,000원짜리 아이의 상품인데요. 같이 비교하시면은요. 사이즈가 이렇게 차이가 납니다. 만원짜리 있고요. 5,000원짜리 있고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복주머니였습니다. 자, 신발 시리즈고요. 예, 꽃신, 납작꽃신, 여자꽃신, 예, 집신, 컬러별로 이런 식으로 준비가 되어 있잖아요. 예, 꾸준히 인기가 있는 그런 아이의 상품들이고요. 세트로 하시면 15,000원에 나가는 특가 제품이에요. 이럴 때 구매하시면 되고요. 자, 하이힐이 새로 들어왔는데요. 제가 예전에 20대 때나 신어본 듯한 그런 하이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굽 높이 요즘은 제가 전혀 못 신는데요. 이렇게 앞에 리본 모양도 그대로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렇게 이쁘죠? 색깔도 굉장히 환하게 잘 나온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 하이힐. 예전 생각이 물씬 나는 그런 신발인데요. 예, 마블 제품이고요. 개당 8,000원짜리 아이 상품이고요. 굉장히 이쁘게 잘 나왔네요. 워커 신발이고요. 인기가 하염없이 있는 아이죠. 이 아이는 꾸준하더라고요. 뭘 신기도 굉장히 또 좋은 그런 아이고요. 개당 25,000원인데요. 15 곱하기 16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워커 신발이고요. 신발이 이렇게 끈이 풀린 쪽이 있고요. 끈이 이렇게 장착이 되어 있는 아이가 있고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세트를 하셔도 되고요. 끈이 있는 아이끼리 하셔도 되고요. 끈이 없는 아이끼리 하셔도 되고요. 그건 연출하기 나름인 것 같은데요. 그건 알아서 문의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보통 이렇게 세트로 나갑니다. 워커 신발 25,000원이었고요.
다분 다인데요. 마블 제품, 마찬가지 마블 제품인데요. 다 국산 제품입니다. 다이 소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길이가 40cm 나오는 거고요. 폭이 12 정도 나오고 높이는 13cm 나온 모습인데요. 고목을 그대로 연출해 놓은 그런 모습인데요. 예, 마블 다이 소자는 45,000원. 2단 마블 있습니다. 나무 형태를 그대로 살려놨어요. 이렇게 뭐 패인 부분 이런 식으로 갈라진 부분까지 이렇게 디테일하게 다 살려서 만들어진 그런 아이인데요. 마블 2단이고요. 42 곱하기 15 곱하기 14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예, 45가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살짝 2단으로 되어 있고요. 5만원짜리 상품이고요. 이렇게 홈이 파져가지고 있는 아이도 있습니다. 앉은 청바지 두 개를 이렇게 올려놨는데요. 이게 뭐냐면 마블 다이 중짜입니다. 중짜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이 아이도 마찬가지로 나무 디테일한 부분 그대로 다 살려져 있고요. 이렇게 예, 살짝 속에 폼을 파뒀어요. 여기다가 살짝 저명간수식으로 화분을 올려놓으셔도 되고요. 따르게 연출을 하셔도 되는데 전체 길이가 60cm가 나옵니다. 엄청나게 큽니다. 그리고 폭이 15, 높이가 15cm 이렇게 나오는 아이인데요. 7만원짜리 아이의 상품인데요. 엄청나게 크죠? 60cm나 나오니까요. 중짜 아이고요. 가격은 7만원짜리 상품이에요. 이렇게 오늘은 예, 마블 시리즈였고요. 오늘 준비한 아이들은 여기까지 준비해드렸고요. 나머지 필요한 부분들이나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위에 번호로 전화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저는 또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아이들로 더 좋은 모습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안녕히 계세요.